밤을 세워치 이는 날도 소속사 타조 엔터는 지난 21일 오후 8시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예매가 진행된 박서진의 단독 콘서트 박서진 쇼 광주 공연은 티켓 오픈과 동시에 양일 공연 전석이 매진됐다고 이날 전했다.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단독 콘서트 전석 매진이라는 쾌거를 또 한 번 이뤄낸 박서진은 이번 광주 공연을 통해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화려한 장구 퍼포먼스부터 최근 발매한 신곡 지나야를 비롯한 자신의 곡들과 다양한 커버곡, 신명나는 댄스 무대까지 다채롭게 선보이며 그 어느 때보다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박서진은 트로트 쪽에서도 전례가 없는 캐릭터와 퍼포먼스로 팬들을 모으면서 급성장해왔습니다. 공식 카페 팬덤 랭킹이 2019년 기준 6위였다고 합니다. 당시 같은 트로트 가수인 16과 18위, 여가수 중 선두를 달리던 아이즈원이 11위, 방탄소년단이 5위였던 걸 감안하면 아이돌 그룹 못지않은 팬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박서진은 해피투게더사에 출연해 행사비, 수입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박서진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3개씩은 꾸준히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히며 이어 데뷔 초에 비해 행사비가 10배에서 30배 이상 상승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서진은 실제로 당시 한 달 동안 행사만 무려 50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돼지 열병 사태로 취소되어서 줄어든 것이 그 정도라고 합니다. 당시 평소에 친분이 있던 개그맨 조세호가 박서진의 통장을 본 적이 있는데 앞에 3자만 보고 너무 길어서 못 읽을 정도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고 하네요. 박서진은 당시 기준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던 트로트 가수 송가인의 라이벌로 불릴 정도였는데요. 심지어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는 남자는 박서진, 여자는 송가인이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이어가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구의 신 가수 박서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